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의 숨은 재능 강점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5년 중에 한 25년 정도는 담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담임을 하면서 사실 많은 공을 들인 게 학부모총회 때입니다. 학부모총회에 부모님들이 오시면 제가 아이들 사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키가 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 크는 거다. 자존감을 키우려면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중에 한 분은 꼭 질문하셔요. 뭐 칭찬을 할게 있어야 칭찬하죠. 네. 뭐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러시거든요. 그만큼 고민들이 많으신 거죠. 제가 이번 시간 통해서 아이들의 숨은 강점을 찾아내는 35년의 비기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거는 맨 아래 보시면 서울시 안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과 전문의들이 그 내원하는 환자, 10대의 내원하는 환자들의 통계를 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1위가 청소년 우울증, 2위가 인터넷 중독, 3위가 ADHD입니다. 그리고 4위가 아이들 자해, 자살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나가셨을 때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한다 이럴 때 이거를 선생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35년 동안 느끼는 것이 애들이 선생님을 일부러 뭐 괴롭힐 만큼 그렇게 한가한 애들이 없습니다. 보시면 보시죠. 이렇게 지금 ADHD 3위를 보시면 3위 ADHD가 6 내지 9%면 30명을 잡으면 368 1.8명, 3927 2.7명, 한 반에 2명 내지 3명이 ADHD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애들이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럼 한 반에 3, 4명이라고 치죠?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이 아이들은 또 5, 6명이라고 하죠? 그럼 4, 2, 3, 4 이렇게만 잡아도 한 반에 11명입니다. 그러면 30명 중에 3분의 1가량의 아이들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밉질 않죠. 좀 원인을 알면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겠죠. 우선 그런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러면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정신분석과 정신분석 전문의죠. 우리나라의 그 이무석 교수님, 석좌 교수님 은퇴하셨고 근데 이분이 이 정신보건 전문가들 400명을 강당에 초빙해서 강의한 주제가 바로 이 정신건강과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나가시면 결코 만만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만만한 교실이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 행동하고 내가 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우울감을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청소년들 1위가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왜 그거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랭킹 1위, 2위, 2위에다 1위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자살률이 1, 2위라는 건 우울도 1, 2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아까 다른 시간 눈높이 수업에서 그 아이들이 우울감 때문에 낯선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번 시간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무석 교수님께서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국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우울감이 높아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맥락은 우리가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주는 이거는 마을 선생님들의 저는 이게 가장 큰 목표다. 마을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 저는 존재의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가서 교사가
한 반에 30명 이렇게 아이들 수업할 때 아이들이 개개인의 재능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을 선생님이 가셔서 그 아이들만의 고유한 어떤 강점들을 찾아주시는 역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마을 선생님들의 숭고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파워포인트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저기 보면 말 아래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을 괴롭히는 두 개의 단어가 엄친아와 엄친딸이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그러니까 늘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 사례 35년 동안 특별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특성화고 공고 옛날에 공고라고 했죠. 공고에 근무할 때인데 그게 84년도 85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IQ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리력 언어 능력 해가지고 IQ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IQ 검사를 했는데 한 아이가 IQ가 79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돌고래 IQ가 70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아니 IQ가 79면 얘는 어떻게 사나.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애한테는 그저 얘야 얘 아니나 다를까 120명 중에 그 기계과 120명 중에 꼴등을 하는 게 120등. 그래서 한번 제가 이번 시험에 좀 애 좀 써봐 그러면 기껏해 117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Q가 저렇게 나오니까 뭐 아 얘는 아무래도 좀 바보 경계지능을 가진 바보가 아닌가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졸업하자마자 가장 먼저 취업을 해서 요 시청 앞에 시청의 지하상가에 그 사무기기 판매하는 곳인데 거기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이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사장이 됐어요. 성수동에 그 사무실을 차려서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 제가 저는 틈이 나면 제자들의 사무실을 이렇게 세상 배우러 제가 가기도 합니다만 가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아,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 따로 IQ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얘는 대인관계 지능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기 중에 가장 먼저 동기 회장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군뱅이도 기는 재주 있다, 구르는 재주 있다고 하나요? 그거를 어른들의 역할은 뭐냐? 마을교사의 역할은 뭐냐?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반짝반짝 숨겨져 있는 그 보석을 찾아내는 거 아니냐? 이 아이는 대인관계 지능이 탁월하게 높았던 것이죠. 네. 그리고 특수반 학생도 그 79 이하, 70 이하에서 경계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도 제가 숙제를 영어 숙제를 표현하는 숙제를 내줬더니 영어 단어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표현하고서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 지우개, 바지 이런 걸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특수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림을 보면서 만화를 보면서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선생님 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10분 걸려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본인도 놀라신 거죠. 이 아이의 숨은 재능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이건 퀴즈입니다. 하남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만화를 전공을 하고 방송 이런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제가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갔는데 교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실 시간표에 이 과목이 없어요. 무슨 과목이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수학 과목이 없습니다. 아예. 교육과정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을 흔드는 거죠.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데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건 봄방학 숙제라고. 봄방학이라고 왜 이 2월 끝나면 2월 그 10몇일 이쯤에 이제 종업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숙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담임 선생님도 바뀌는데. 그런데 여기 포항의 초등학교 4학년 진다정이라는 학생이 무려 주제를 하나, 둘, 셋, 넷, 10매까지를 해가지고 자기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검색해서 좀 시간이 된 거죠. 2002년입니다. 얘가 이 숙제를 한글에다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옷과 관련된 단어 쭉, 계절과 관련된 단어 쭉 그림을 갖다 검색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눈높이 수업에서 그 그림 사전 보셨죠? 그 아이가 눈 뜨고 자고 있었던 이유는 이 아이가 바보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한 말 보세요. 매일 방학마다 비슷비슷한 숙제를 해서 지겹고 보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올해 겨울방학은 재미있고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는 것 같다. 신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참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교가 많은 생각을, 깊은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거는 천호중학교에 있을 사례입니다. 한 여학생인데, 아까 그 다른 시간 그 눈높이 수업에서 뽀로로 보여드렸죠? 뽀로로 지시봉 보여드린 그 녀석 잠 깨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얘는 아예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엎드려서 자요. 그리고 한 시간 내내 푹 자고 쉬는 시간 종이 쳐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뽀로로 지시봉을 귀에다 대고 그랬던 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애가 처음 첫날부터 그러길래 첫날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 다음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근데 밤에 많이 바쁜가 봐. 부쩍 피곤해 보여.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좀 바빠요. 이럽니다. 어라? 중학교 1학년 녀석이 여학생이 그것도 밤에 뭐 하는데? 제가 마인크래프트요. 마인크래프트는 또 뭔고? 이게 참 우리 교사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애들은 막 쫓아가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인크래프트가 마인크래프트. 그래서 이제 나 쉬는 시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건축 블럭을 쌓아서 근데 건축물을 만들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녀석이 선생님 저 마인크래프트 BJ예요. 또 BJ는 뭐냐? BJ가 뭔지 아세요? 방송 자키랍니다. 방송 자키. 그 제가 그 뭐 유튜브에 올라가 있니? 그랬더니 제가 네 유튜브에 뭐뭐로 검색하시면 제가 만든 영상 올라가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지난 가을 추석 때 추석 연휴에 뭐 그때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17시간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올려놨어요. 아, 대단한 거죠. 이런 애들은 이제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프로 게이머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만은 아 이게 참 대단하다. 얘는 왜 잠을 자냐면 그 심리를 알아야 돼. 심리를 하려면 애들 와서 학교 와서 야 니들이 날 알아? 그런 거죠. 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저 아세요? 얘는 아프리카 TV인가 거기 BJ 천등 안에 든다. 제가 뭐 그걸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로 봐서는 아 이게 또 꽤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느 대목에서 이 가르침을 일으키고 배움을 일으키냐면 아이의 관심, 아이의 삶과의 관련성이에요. 이 수업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세뇌 수준의 사전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수업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연관성을 했는데 제가 얘를 꼬드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러면 너는 단어를 이 마인크래프트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러냐면 답이 걸작입니다. 바쁜데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근데 실제로 바쁩니다. 얘가 밤새우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블로그로 표현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는 정말 바쁘신 분이더라고요. 많이 못했어요. 또 처음은 애플, 사과, 두 번째 앵그리인데 이거 앵그리 버드인가 그걸 캐릭터로 표현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몽 사이에 사이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어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을 선생님들도 이걸 보실 때 무슨 감흥이 일어나질 않으시죠? 저게 뭐지?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어몽이라는 저 사이에라는 단어 보고 양쪽의 건축물을 보면서 아이들은 야, 저거 어떻게 만든 건데?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에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의 수업을 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이 교만이 아닌가. 이렇게 아이들의 일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로 송형호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이 5,000개가 넘습니다. 5,400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5,400개 영상을 올렸으면 오 그러면 뭐 조회수 많아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버시겠네. 천만에요. 5,400개인가 올렸는데 조회수가 다 합쳐서 100만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진지해서 그래요. 진지하면 안 되는 건. 근데 그 중에 제가 올린 것 중에 조회수 랭킹 1위가 100만도 안 되는데 조회수가 20만이 넘어가는 게 저 나무칼 영상이에요. 저 나무칼 영상은 과제로 SWORD 칼을 애가 이렇게 얘는 애당초 이 나무 칼을 깎는 것이 취미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칼을 깎아서 사진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한 거를 제가 음악만 넣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세상에 조회수가 20만이 넘고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 칼 하나하나에 다 무슨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요건 무슨 칼, 요건 무슨 칼, 무슨 칼 해가지고 댓글이 뭐냐. 초딩이들이 아, 나 저 칼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저거 실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직을 택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우리 업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게 무슨... 애들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아이들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사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을 부모의 이제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아이에게 제가 수학여행 가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잘하는 게 뭐냐? 어쨌든 저는 아이의 장기를 물고 늘어지는 직업이니까. 그랬더니 종이 비행기를 좀 잘 날리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나. 그 마침 수학여행 첫날 저녁에 학급 담임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종이 비행기, 야 오늘 선생님이 우리 학급 놀이는 복도에서 종이 비행기 바깥에 날리면 어려우니까 복도에서 가장 멀리 날리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5,000원짜리 문상을 주겠노라 그랬더니 진짜 바람 없는 복도에 바람을 타고 가는 느낌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래서 그 아이가 근데 2등을 해가지고 아깝게 그 상품은 놓쳤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게 탄성을 자아냈죠. 교사의 역할. 네. 보세요. 게임 중독이라고 볼 것인가? 영상 천재라고 볼 것인가? 그거는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정말 찌질해 보이는 것이 찌질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그것만 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제가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3급학년이 되게 되면 애들 중에는 이미 방과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저희 반이었는데 얘는 이제 학교 와서 매너 좋게 팔 개고 고개 살짝 숙이고 잡니다. 엎드려서 하는 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태권도 4단이고 방과 후에 이미 관장님께서 4단이니까 그 얘 이미 얘가 사범이에요. 그 나이 때문에 사범 자격은 얻질 못했지만 사범 노릇을 해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가서 유치원 애들, 초등 애들, 중고등 애들 밤 10시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 나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좀 쉬셔야죠. 이미 직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 속에는 정말로 다양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나가시면 애들 가르치실 때 애들이 왜, 선생님들이 두 부류의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하셔요. 나대는 애들 때문에 힘들다, 무기력한 애들 때문에 힘들다. 근데 나대는 애들은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얘네들 활기찬 거예요. 선생님 수업이 활기가 차지 않으니까 애들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무기력한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요. 학교에 나온다는 거는 그 에너지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 나왔는데 딴짓을 하거나 집중을 못할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찾아내시는 게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 경우는 제가 이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얘가 태권도 4단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사품, 얘네들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품에서 4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제 학급 신문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얘들아, 암흑이는 태권도 4품이 된다. 4품이면 4년제 대학 웬만한 데는 갈 수 있다. 아무나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게 아니다. 얘는 또 방과 후에 사범 역할까지 하고 있댄다. 얘들도 뭐 준비된 게 있어야 자지. 그리고 애들한테 그걸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잠만 자는 꾸러기가 아니라 어엿한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생활인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얘가 오히려 그보다 못하고 하는 애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직 생활 35년을 하면서 교직은 종합예술이다. 아이들의 심리도 어루만져줘야 되고 아이들의 재능도 살펴봐야 되고 이만한 매력적인 직업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꾸러기 다루는 기술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중학교 2학년 녀석인데 수업 시간에 계속 딴짓하고 시끄럽게 하다가 점심시간이, 쉬는 시간이 되면 복도에서 근데 한 번은 제가 복도에 우리 반에 갔는데 걔가 저한테 씩씩한데 깜짝 놀랐어요. 이 녀석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속도가. 펀치를 날리는 게. 그래서, 어라? 제가 체육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죠. 얘 좀 운동적으로 안 되겠어? 축구는 어때? 그랬더니, 걔 지구력 없어서 축구 못해. 안 돼. 그래서, 그래. 저 곰곰이 생각했죠.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가인데요? 얘가 탁, 휙 소리가 나. 근데 지구력은 없어. 그러면 뭐냐? 임팩트. 순발력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발력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 뭘까? 골프가 아니겠네. 다행히 이 집안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얘는 바로, 골프 레슨 2달 시키고, 코치가,
아, 얘는 그 골프 그래서 선수로 등록해도 되겠다. 바로 서울시체육회에 골프선수로 등록했습니다. 학교에 그냥 얘는 수업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어요. 그런데 애가 프로선 뭐 선수 등록하고 등록증을 제가 어머니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출력 딱 해가지고 교실에다 붙여줬어요. 아무개 서울 위 학생은 뭐 서울체육회의 골프선수로 등록하였음을 등록하였음 이렇게 딱 뭐 협회장 이렇게 된 걸 딱 찍어줬죠. 그 다음부터 지금 그 아이가 프로선수입니다. 그때 우리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그때 어른들이 누군가가 이 아이를 잡아주지 않았으면 얘는 정말 꾸러기도 어쩌면 건달이 됐을 거예요. 네. 그 마을 선생님들께 드리는 팁인데요. 마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나가서 애들 가르치시다 보면 이 집에 아무래도 좀 늦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거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주는 비방입니다. 비기.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것만 해도 아이와 관계, 직장만 바깥에 하실 수 있는 비기인데요. 뭐냐면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을 오로지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카톡 보지 마시고 부엌 일 하지 마시고 15분만 아이에게 집중해달라. 그러면 15분이 하루에 1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0분의 1, 15분만 온전히 투자하셔도 아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비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요. 예, 바깥에 다른 학교에 나가서 일하시고 나갔던 직장인을 하고 오셨을 때 집에서 애를 만난 15분간 꼭 같이 15분간 얘기해 주실 것.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소통. 이거는 이제 40대 증후군이 되는 증후군에 도는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남편이 은근히 짜증이 나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왕경기 증후군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여기 마을 선생님들이 이제 30 정도에서 60 요 정도 되실까요? 근데 그 연배가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일을 하시더라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랬고 그래서 시간 나면 운동을 할 텐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사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내가 몸이 좋은 몸이 건강하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내 몸이 안 좋으면 사실은 자꾸 학교에 나가시면 아이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지덕체라고 많이 들었죠? 그러나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체덕지다. 체력이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바른 인성. 공부는 끝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마을교사 하시려면 무엇보다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개콘의 한 장면이죠. 9호로. 제가 같이 있으면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하자고 할 텐데 지금 원격으로 하게 돼서 그냥 제가 할 테니까 같이 댁에서 따라해 보세요. 키보다 점수보다 뭐가 중요하다? 자존감입니다. 키는 작아도 난쟁이도 살 수 있어요. 자존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다? 자존감 수호천사. 아이들 학교에 나가셔서 아이들 자존감 하나하나 다 장점 들여다보셔서 자존감을 키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키보다 점수보다 자존감을 키워주자. 네, 수고하셨습니다.